오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도 일단 협의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완공된 지 3년밖에 안 된 제주 외항 방파제가 곳곳이 부서지고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밭담에 이어 제주 해녀를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해 예산 대규모 삭감에 따른 후유증으로 제주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경예산 조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도 일단 추경협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예산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 속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지 11일 만에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예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조기 추경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기관인 만큼 도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도민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추경을 내시는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기 추경은 없다고 밝혀온 제주도는 일단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삭감된 예산 1,636억 원이 조건 없이 부활돼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의회가 뭐 그에 대해서 좀 모여진 의견이 있어서 협상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창구가 마련되면 저희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 제2 요구를 강행할 경우 도의회와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예산 파행에 불씨가 됐던 도의회 증액 예산 395억 원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다시 기싸움을 할 경우 예산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오창수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오 예정자가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소신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감사위원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관문이라는 제주 외항 건설에는 10년 동안에 걸쳐 무려 3천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완공된 지 불과 3년 만에 방파제 곳곳이 부서지고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2단계 공사가 완공된 제주 외항. 8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선박도 정박할 수 있게 길이 1.5km의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시원스러운 모습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릅니다. 2층 구조인 방파제 상단의 철제 난간은 아예 흔적도 없이 날아간 상태. 난간이 사라진 곳은 폭 3m에서 최대 8m까지 10여 군데나 됩니다. 파도 치면 위험하죠. 저 당연히 난간이 없으니까 뭐 남자들이야 이래. 이거 뭐 행동 반경이 좀 빠르지만 만약에 여자들이 같이 오면 저런저런 바람 세게 불까 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태롭게 방치된 부서진 난간부터 시작해 콘크리트 기초 자체가 떨어져 나간 곳도 많습니다. 비상 상황에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간이 인명구조함도 부서져 텅 비어버린 상태. 북동풍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방파제 구조 때문에 겨울철마다 파손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12월 말경에 중순경부터 이제 계속 해상 기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경보도 계속 불었었는데 그때 월파되면서 파손된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뭐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지금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파제 구조물 자체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cm에서 최고 10cm까지 틈이 벌어진 곳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완공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제주 외항 방파제. 하지만 곳곳이 파손되고 균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흑룡 만리라고도 불리는 제주 밭담은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이 제주 해녀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거친 바다에서 가쁜 숨비소리를 내쉬며 척박한 자연을 일궈온 제주 해녀. 별다른 도구나 장비 없이 자맥질하는 물질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어업문화입니다. 해녀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와 영등굿도 제주에만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녀를 우선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한 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지식인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런 여성 나점업자라는 그 기계장치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현재 52군데의 세계농업유산을 지정해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도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내년에 제주해녀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될 경우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 모레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하늘 표정은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에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림의 아침 기온 5도, 고산과 대정 6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오전 9시 등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6만 7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바람직한 등교 시간대는 오전 9시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고 8시 30분이 31.3%, 8시 50분이 21.3%였습니다. 또 현재 등교 시간은 59.6%가 빠르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38.6%였습니다. 제주 지역 기자들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가운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최근 회원 1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가 60%였고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34.4%였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은 제주공항 포화 문제 해결이 37%로 가장 많았고 해군기지 갈등 해결이 15.7%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태희 제주지방 우정청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주식회사 우도랜드 임직원들이 30만 원, 서귀포시 하효동 한영준 가족이 19만 1,750원, 대성냉동 박상대 구산마을 부녀회장 김정신 부부가 216만 원, 딸기아트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들이 8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인 주승용 의원은 최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4.3 희생자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는데도 유족들 앞에서 재심사를 운운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반역사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경주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의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9살 임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주마를 쇠망치로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제주 한라대 직원 강모 씨 등 두 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근로기간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입구에서 택시와 덤프트럭이 부딪혀 택시에 타고 있던 56살 이모 씨 등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